field of shadows, where flowers stand like trees. By the cover of a willow, he got down on his knees. He buried all of his hopes and dreams there beside the quiet stream, and waited for the summer to make him bloom. With the shovel in his sore hands, he dug a hole so green plants and sat him down to sleep. The secret thoughts, yeah, they all went down, buried in the stony ground, and waited for the summer.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조심하게
사랑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이 아이들은 튤립 자구들입니다. 작년에 튤립을 심으면서 제가 자구들도 같이 심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커진다는 걸 재작년에 알았습니다. 재작년에 자구를 심었더니 자구들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자구들을 심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어린 자구입니다. 낮이 되니까 튤립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우 예쁜 모습으로 활짝 피었는데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아이는 튤립 다이너스티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덜 붉어요. 그런데 영상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붉게 보입니다. 원래 사진의 다이너스티는 연한 분홍의 밑에 흰 바탕이 있는 튤립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처음에 조금 붉은색으로 피었다가 색상이 점점 연해지면서 사진에 보이는 다이너스티처럼 그렇게 보인답니다. 꽃봉의 밑둥이 흰색으로 보이는 아이예요. 이 아이를 사서 심은 지는 3년째 됩니다. 3년째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자구가 늘어나서 구근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구근도 잘 늘어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붉은색을 보셨으니 흰색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장미조팝이에요. 작은 포트를 사와서 벌써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 꽃을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명자라는 노래가 생각나죠. 따라 부르고 싶지만은 또 저작권 침해가 되어서 따라 부르지는 못하고요. 명자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저희 집 대문 앞에 있는 꽃인데요. 이 꽃을 항상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자르지 않고 키워보기로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키워보니까 원래 명자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자꽃이 많이 피었어요. 명자꽃을 보니까 옛날 엄마 생각이 나네요.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수선화 아프리카 휘열이 더 많이 피었네요. 꽃대를 많이 물고 있어서 꽃이 많이 보입니다. 옆에는 핑크참이 이렇게 또 많이 피어서 활짝 개화를 하였습니다. 꽃대들 더 많이 보여주죠? 왼쪽에는 왕수선화예요. 뒤뜰 뒷마당에는 저희들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야채가 자라고 있어요. 당귀, 먹이 여러가지 야채가 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서 먹이 잎을 채취해 봅니다. 다음날 비가 온다고 해서 라바테라 모종을 심어 봅니다. 모종이 많이 컸죠. 겨울 내내 키워서 이제 땅으로 바로 정식해 줍니다. 저는 포트에 가이식을 해서 정식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바로 정식해 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바테라 모종은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예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라바테라가 한가득 꽃이 피니까 너무 예뻤습니다. 흰색과 분홍 색깔이 두 가지 혼합일 겁니다. 작년에도 두 가지를 제가 씨앗 발라해서 심었기 때문에요. 뿌리도 굉장히 잘 났죠.
이렇게 심으면은 여름 내내 이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손에는 폰을 들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심다 보니 영상이 많이 흔들립니다. 영상이 흔들리는 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삼각대를 놓고 할 것을 그냥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아, 그래도 심는 데는 한 손으로도 잘 심죠? 이렇게 급하게 심고 또 보금자리로 가야 해서 급하게 심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참 좋아요. 며칠 전에 심은 춘절국화도 이제 좀 생생해졌네요. 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여서 화분을 덮으시웠던 것을 벗겨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마가렛이죠. 마가렛도 생생하고 이 아이는 블루데이지라고도 하고 청화국이라도 합니다. 화분을 전부 다 벗겨 놓았습니다. 밤사이 비가 와서 비보약을 맛있게 먹고 튼튼하게 자라길 빌어봅니다. 양지에서 금낭화가 꽃을 피워줍니다. 여기저기에서 금낭화 꽃대를 열심히 올려주고 있네요. 이 나무는 앵두나무예요. 앵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당 한켠을 환하게 비춰주는데요. 또 앵두가 많이 열리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던 겨페추니아를 시골 데크로 옮겨왔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꽃대가 굉장히 많이 맺혔습니다. 이 나무는 박태기 나무이죠. 정원에 대부분 많이 심겨져 있는 박태기 나무예요. 이 아이도 지금 꽃이 제법 많이 왔어요. 심은 지는 4년쯤 됩니다. 일하다가 보니 이제 해가 넘어갔어요. 햇빛이 있을 때의 튤립의 모습과 또 해가 지고 난 후의 튤립의 모습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튤립의 모습을 보니 또 그런대로 아름답습니다. 지금 제가 원했던 모습은 이 모습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입을 다문 모습이 튤립은 가장 예쁘답니다. 아님 살짝 입을 연 모습이 또 예쁘죠? 산새들 노래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산새들은 아침과 저녁에 가장 많이 노래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경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이렇게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저는 작년 가을부터 꽃을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구분들이죠. 처음으로 심는 것은 튤립이나 알리움, 조금 큰 구근들이에요. 그리고 작은 구근들, 쉴라나 푸시키니아, 또 친호독사 이런 구근들이죠. 제가 앞에 영상에 보면은 푸시키니아를 화분에 심었어요. 화분에 심었는 영상을 보시면은 확실히 화분에 심는 꽃이 그렇게 크게 안 예뻤습니다. 하지만 땅에 심은 쉴라나 친호독사의 경우에는 같은 구근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월동되는 것은 이제 땅에 심기로 하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